이해되셨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조금 다른 식으로 언어 순환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해되셨어요? 따뜻한 느낌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카리스마 있게 가셔도 되지만 이해됐니? 좋습니다. 이해됐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상이 예. 면접 의상치고는 네. 상당히 화려하네요. 아, 오늘 일단 강사 면접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플렉스한 그런 강사 열풍에 맞는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럼 우선 처음에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수박 제철 과일 여름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공부 열정은 식지 않았다. 수박시닷컴 안현정 선생님 연구소 과학탐구 특강 강사를 지원하러 온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행정학과로 되어 있는데 과학 강사를 지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과학 강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공부가 그거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뭐 그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이 다사다난한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이 경험은 강사로밖에 더 발현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네. 어떤 강사가 좀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적만 올리는 그런 강사? 끝났습니다. 이 강사 역할이 이제는 성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좀 더 흥미와 가치관 형성, 진로 결정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 상담 이런 걸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그 연구소 직원분들하고 현장 생활 또 강의하면은 재미있게 뭐 이렇게 또 좀 학교 현장 예능도 나올 것 같고 돈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 좀 빼서 하면은 뭐 우리가 좀 근데 전에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저한테 이제 기획 쪽 사원으로 지원을 과학 과목을 당장 하시게 되셨는데 문과생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과학을 중학생 때려 쳤습니다. F는 MA를 듣고 그때부터 과학 공부를 중지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라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 현재에 집중할게요. 강사를 20살 때부터 꿈꾸셨다고 하셨는데 회사도 지원을 하셨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강사가 되기 전에 재반 교육 환경에 대한 확인의 우선이었던 것 같고요. 융통성이 있으셔서 좋네요. 고등은 대입이라고 칠게요. 그럼 중등은 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 대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중등에서 역할을 본다면 통합과학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통합과학의 기초를 다져주는데 중등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고1부터 막상 공부를 스타트한다고 하더라도 채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서 조금 그 발언은 좀 현재 현장에 좀 민감한 발언이잖아요. 강의를 업로드하고 나서 네. 내가 잘못 가르친 게 발견이 됐어요. 이미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큰일 나는 경우는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눈치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일단은 그 쓱 봤을 때 뭐 없다 하면은 다 이제 연구소 소집하고 연휴에도 같이 모입시다. 왜? 추가 강의를 일단 올리되 부교재를 좀 뿌릴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 해야죠. 저와는 결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본인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쇼미더머니 10이라는 힙합 관련 예능이 방송 중인데 개코랩에 이런 벌스가 있습니다. 내 가치는 프라이슬레스. 잴 수 없어요. 강의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준비해 오신 강의 있으시면 시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열정은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혈액순환 단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주세요. 자,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액의 순환이야. 오늘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배워볼 거야. 일단 온몸 세포인데 인정? 자, 온몸 세포. 온몸 세포가 아니라 미안하다. 온몸 순환이야. 강사도 사람이야. 분필 탓이야. 분필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알아둘 때 포인트는 뭐냐면 자, 따라해. 좌우. 우좌? 느낌 개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필방.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이거 해야 외워져. 좌심실 나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간 게 뭐다? 온몸 순환이다. 요거 좀 기억해줘요. 폐순환 아까 뭐라 했어? 이거 기억나? 비슷하지만 선생님 반대하라 했잖아. 온몸 순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좌심실로 나갔다가 우심방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폐순환은 우심실로 시작을 한대. 그건 왜 뭐야? 끝났어. 너무 쉽다. 인정? 폐순환. 폐정맥이겠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 폐정맥이 되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맥에서 정맥으로잖아. 아, 쏘리.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폐 동맥되고, 자, 폐 정맥이 된다. 날 동정하지 마. 틀린 거 동정하지 마. 동으로 들어가죠. 요 느낌까지 외우면, 자, 오늘 내용 퍼펙트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딕션 너무 훌륭하고요. 호흡도 좋으시고 텐션도 좋으시고 강사로서의 자질은 많이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계셔서 저는 조금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어려운지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은데. 고등보다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의상이라던가 건들거리는 느낌도 좀 있으시고 또 약간 말투도 괴쉽다, 역겹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칠판을 보면 글씨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온몸 순환, 뭐 폐 순환 그리고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세 가지를 배울 거야 라고 하신 거는 너무 도입이 좋으셨어요. 이건 고등 강사 했던 것들이 이제 발휘가 된 것 같고요. 아이들이 혼동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거든요, 지금. 본인의 끼로 그냥 누르고 해서 넘어가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것 중에 요감성, 요느낌. 근데 과학이 감성 있고 느낌 있고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문수한테. 대충대충 무마시키고 다 넘어가는 게 학생들 눈에도 보여요, 나중에는. 욕망이 있으신 선생님이시잖아요. 욕망을 실현하기엔 조금 어려운 판서이긴 합니다. 천재는 악필이니까요. 전자칠판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시니까 더 멋있네요. 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중학생 때니까 아직 어리기도 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아, 네.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친절한 투로 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예. 말투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오늘 그 온몸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 온몸 순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 들어봤니? 공부를 참 열심히 했구나. 문제가 좀 난해할 수는 있지만 아주 쉽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때 말씀 카멜레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좀 따뜻한 느낌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분이 섞여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요즘 또 메타버스의 시대니까요. 1인 체제가 아니라 이제 다중인격 쪽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되셨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앞부분은 이해되셨 인데 갑자기 어로 끝나네요. 조금 다른 식으로 언어 순환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요만 붙여도 좀 순화가 될 것 같아서 폐순환 이해되셨어요? 됐니? 이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니? 따뜻한 느낌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카리스마 있게 가셔도 되지만 이해됐니? 좋습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뭐 시험 보면 망할 거야. 너네 이거 모르면 망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이 학생들은 정말 망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몰라도 망하진 않을 거야. 그 표현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 잘 준비하셔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멈춰! 여러분들, 자, 이벤트가 있어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벤트가 나와 있고요. 애플워치 SE 모델 증정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 인원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